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공드린 TV의 박동민 국장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어디서 오셨죠? 아,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. 어떤 모임인데 오셨죠? 아, 한명환 TV 영웅시대 펄킹방입니다. 아, 그럼 이명웅 씨 저기 팬이신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전국적에서 이렇게 오셨나봐요. 네, 부산에서도 오시고, 울산에서도 오시고, 경주에서도 오시고, 인천에서도 오시고, 북부에서도 오시고, 서울에서도 오시고, 전지 각국에서 대전역으로 모여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다 모이셨어요. 그래서 관광차 한 대 42명 응지순례를 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오늘 식사하신 데가 네. 이명웅 씨가 그 아르바이트 했던 장소죠, 이거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여기 들리신 거예요? 네. 안에 들어가. 흔적을 찾아서. 아, 그러면 이제 포천에는 네. 이명웅님의 흔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금 서운했어요. 어떤 게 서운했어요? 산정호수에 갔는데 그래도 포토존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을 달랬는데 더 좋은 그런 포토존이나 에?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오늘은 아트밸리에 갔었습니다. 근데 공승학당 촬영했던 그 장소에 갔는데 그런 공사장 촬영했던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.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. 그래서 포천에서 노래비를 하나 해주신다든가 포토존을 하나 해주신다든가 그러면 더 많은 영웅 팬들 다른 모든 국민들이 오셔서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. 뭐 이명웅 거리도 괜찮죠? 그것도 좋죠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포천 시장님께 바랍니다. 뭐 부탁합니다. 그러세요. 포천 백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노래비도 해주시고 포토존도 해주시고 영웅님 거리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포천 사장님 사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